다니엘 6장 10절과 2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10절과 2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 2021년 9월 26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나눠주렸죠. 요 종이 보고 예배해야 되겠죠. 안 따라오면 안 돼요. 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제목 시작. 항상 매일 보좌를 초월하는 영적 서밋. 자, 23, 자, 따라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다시 따라합니다.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요 사실을 매일 항상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이렇게 아침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뭐냐? 항상 뭐라고요? 항상 매일 보좌를 초월하는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전도기획 때 포럼할 건데요. 뭐라고 보고를 드리냐면요. 초등 시기는 특별한 걸 해서 각인시키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어린 나이 때 특별하거나 어린 나이 때 특별하거나 충격적인 거를 해서 각인시키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 통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큰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 때는 충격적인 거, 엄청나게 상처되는 일, 그리고 사건 통해서, 그리고 큰 질병을 통해서 각인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초등 합숙을 수십 년 동안 담당하셨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범한데, 평범해요. 근데 매일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뭐 해야 되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 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고 초등부 때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해가 다 갔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고 마지막 40일 집중을 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40일이에요. 이 40일은 2021년도의 마지막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1일이에요. 1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 잘 하고 있죠. 말씀 쓰고 녹취하고 운동하고 또 찬양하는 부분들을 매일 합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서 할 건데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신앙이 좋아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혹은 돈이 많아야지.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속에 있냐? 갈등 속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데 학생이요. 공부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힘듭니다. 공부 잘하는 애도 힘들어요. 어제 우리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했는 얘기죠. 왜냐? 내가 실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에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근데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갈등들을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거의 다 이 갈등들 해결 못하는데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무슨 시간? 정말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힘을 얻고요? 다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다 외워야 돼요. 오늘 했던 이 서론 부분은 외워야 돼요.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쓸 필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은아.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정말. 다시 따라합니다. 정말. 유은이 따라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잘했어요. 이 속에서, 이 행복한 시간 속에서 공부해야 해요. 이 속에서 이 행복한 시간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몸에 병이 걸린다.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몸에 병이 걸린다. 이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셨냐? 이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대로 만드셨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Living of life. 사람이 생명을 얻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을 주셨어요. 이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뭐만 바라봐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운동해라, 빨래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로봇가 아닙니다. 쌍둥이도요, 트윈이라죠. 쌍둥이도요, 달라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기질이 다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제할 때만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 어디 있어야 되죠? 물 떠나면 죽어요. Die. 죽습니다. 새는 어디 날아다니죠? 하늘 날라들. 나무는 어디 있노?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인간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지으셨는 존재예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근데요,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니까요. 그래서 뭐는 못 보죠? 영적 세계, 요거는 모릅니다. 불신자들, 눈에 보이기에 멋있고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들 많이 합니다. 미국이고 프랑스고 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 더 좋아요. 근데 뭐는 못 보냐? 영적 세계는 모릅니다.
영적 세계.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세요. 이게 뭐냐? 영적 세계. 근데요, 하나님 떠남으로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눈이 다 뭐냐? 육신입니다. 말하는 것도 육신이에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들 보시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항상 보좌를 초월하는 영적 섬이신데요,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 너무 많이 해서 영적 문제 와요. 진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 있냐? 황폐해요. 완전 사막 같아요. 데저트. 사막 같아요. 사막. 완전 말랐어요. 우리 영혼이요. 말랐다니까. 완전 말랐어요. 렘넌트들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봅니다. 이게 뭐죠? 영혼이 황폐해졌어요. 황폐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 무엇을 하느냐 아니라 그러셨어요. 어제도 무엇을 하느냐 자주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1등하고 2등하고 여러분들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들 유학 가고 관심 없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어디 있어야 되냐. 언약의 흐름 속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아,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큰일 안 나요. 절대 큰일 안 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뭐냐? 언약의 흐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주일 학교들이 문 닫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폭발,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폭발할 때 주일 학교가 살아나서 주일 학교 찬양, 주일 학교 사역, 주일 학교가 엄청 일어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했냐? 교육했어요. 교육.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 교회 문 닫고 교회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래서 주일날, 따라합니다. 주일날. 예, 다 따라합니다. 진짜 렘넌트들 다음 주에 예배 못 나올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오늘 알겠죠? 따라입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자. 절대 놓치지 말자. 알겠죠? 요게 사는 길입니다. 언약의 흐름, 예배의 자리,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장소,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께서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몇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교육관도 문 닫고 하는 실정이에요. 예배의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매일 보좌를 초월하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하고 이 자리가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를 초월하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만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뒤쪽 보겠습니다. 말씀지 나눠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는 그 성경의 인물 누구죠? 누구죠? 따라합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기억해야 돼요. 성경 기본적인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귀족들을 뽑아가지고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무슨 시대냐? 따라합니다. 재앙시대. 지금 재앙이 온 거예요. 언양을 놓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다 빼앗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따라합니다.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그 유명한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요, 잘 봅시다. 이때요, 포로로 끌려가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무슨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름 바꿔요. 이 바벨론 강대국 뭐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드리는 거기 산당에다가 하나님의 기구들 교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거 다 갖다 놔요. 지금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우상 숭배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했는 제사 드린 그 음식들 먹으라 그래요. 그때 뭐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하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뭐죠?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렘넌트 시대. 이 렘넌트들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노예 돼버린 그 상황이죠. 순례자죠. 그 상황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진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들이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다니엘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시대 앞에 구별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시대 앞에 구별된 남은 자 렘넌트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먹고 자고 싸고 자기 성공을 위해 달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찝었어요. 찝었어요. 그게 뭐냐? 구별되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시대를 살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요, 이 렘넌트들의 무슨 비밀이 있었냐? 따라합니다. 기도의 비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서 뭘 오늘 알아야 되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도요? 24 능력의 기도.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집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는 능력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렘넌트들, 영향받지 않는 영적 서밋. 그게 서밋이에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계속 집중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계속 집중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똑같이 문제는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같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우리 집엔 돈이 없어요. 똑같이 나는 잘 못해요. 근데요, 10년 전이랑 지금 달라요. 문제는 같은데 영향받지 않아요. 그게 40일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중요한 게 뭐냐?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청 앞에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우상에게 절하라 합니다. 다 절합니다. 다. 모든 사람 다, 앞에 나왔는 사람 다 절해요. 서울시청 앞에 모였는 그 사람들 다 절해요. 근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 미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인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여본다 하는데도 절했나요 안 했나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보좌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우상 뭐가 두렵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도, 나는 구별된 렘넌트고 하나님 자녀다, 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아까 그 봅시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 뭐죠? 응답보다, 다시 1번 뭐죠? 더 크게, 응답보다 오케이, 잘했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응답은 있다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일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5년 뒤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응답입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대학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응답입니다. 요거 딱 고백하는 렘넌트 나오면 승리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3단체 그리고 대통령, 왕들 만났을 때, 아, 내가요, 왕년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잘 나갔어요, 돈이 많아요, 이거 얘기하면 빵, 틀린 거, 틀린 거. 뭐라 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전도입니다. 알겠죠? 그날을 위해서, 왕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합니다. 그날이 와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전도사님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백하는 날, 이 고백하는 렘넌트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 뭐죠? 시작!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뭐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익과 손해를 따라갑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잘 되고 잘못되고 아닙니다.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축복. 영적 축복 따로 있습니다. 뭐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진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예요. 수도권 쪽에는 수도권 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료를 찾아보면 온라인으로 자료가 올라온 미국 주일학교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워요. 호소한다니까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우리 아이에게 우울증 왔습니다. 호소합니다. 호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따라합니다. 영적 축복.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직장, 그럼 뭐가 부럽습니까? 영적 축복 따라 있어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요 영적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항상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보좌를 초월하는 시간이다. 그 언약 잡고 매일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붙잡고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을 가지고 40일을 집중합니다. 나의 40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40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항상 보좌를 초월하는 138의 40일. 매일 항상 보좌를 초월하는 138의 나의 집중.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반별로 계속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읽어주세요. 항상 매일 24입니다. 24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영적 시스템 24를 깔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도 이 시스템 안 갖추면 대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상관없어요. 청년이건 결혼을 했건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계속 갈등과 어려움이 와요. 뭐라 했죠, 서론에? 다시 읽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 다시 읽을게요. 사람들은 이걸 거의 해결 못하고 사랑한다. 대학생이건 청년이건 아줌마건 아저씨건 상관없이 요 시스템이 없으면 계속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고민.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들은 10월 달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매일 항상 24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래서 24 따라합니다. 24 행복, 24 능력, 24 감사. 그래서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해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일주일만 해보라고. 근데 성격이 독하고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해보라고요? 한 달만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거 가시고 24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잠깐만 하는데도 힘이 생겨요. 잠깐만 하는데도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성령 안에서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영적 시스템. 그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그 기도
순례자의 기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도문 있죠? 기도문 읽고 마칩니다. 기도문. 기도문.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초월하는 그 예배의 자리 속에 우리의 인생과 후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오늘 주일 하루 종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